지난밤 뉴욕에서는 대부분의 섹터에서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.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특히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좀 받았을까요? 먼저 테슬라입니다. 화요일 미국 시장에서는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 역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. 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합의에 따른 후유증이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됐습니다. 올해 테슬라가 공장 두 곳을 새롭게 가동하기 시작을 했고 또 사이버 트럭이나 로보택시 등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겠다라는 발표도 했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셜미디어에 관련된 내용들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요.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혹은 경영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. 더불어서 이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테슬라가 지분을 좀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제기가 되면서요. 테슬라의 주가는 마감 후 거래에서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12% 넘게 떨어졌고요.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트위터의 주가 역시 4%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. 자, 이어서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. 이 제너럴 일렉트릭은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에도 불구를 하고 하락세를 역시 보였습니다.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70억 4천만 달러로 예상을 했었던 168억 5천만 달러보다 소폭 상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하지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고요. 또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개장 전 거래에서 3.5%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. 장중에도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. 이어서 마감 후 거래에서까지 10% 넘게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. 지금까지 뉴욕 특징주 살펴봤습니다.